15살인가요? 네, 15살이요. 와, 15살. 혹시 이렇게 좀잘 그리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덕분에 그림은 취미로 하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모자이크나 크로키 같은 것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옛날에는 모자이크랑 크로키 진짜 많이 했어요. 그 6학년 때부터. 자, 그러면 지렁님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지렁입니다. 지금 네.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그 릴스 하나 올렸어요. 15살인가요? 네, 15살이요. 와, 15살. 요거님 툴 어떤 거 쓰신 거예요? 이거 클립 스튜디오요. 뭐 포토샵인 줄 알았는데. 아, 포토샵은 써본 네. 적이 없어요.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딱 처음 시작한 거부터 해서 2년 반 정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아, 저 그때는 연필로만 그리셨어요? 네, 처음에 종이에다 그렸어요. 그냥 종이에다가만 채색은 안 하시고. 요즘에도 크레파스 쓰나요? 크레파스? 크레파스는 안 써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크레파스 안 쓰나? 옛날 사람이라서 아직도 크레파스 쓰는지 궁금해가지고. 미술 학원을 다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가 있지? 학원을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을 끌어왔다는 건데 참 대단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 궁금한 게 부모님은 그림 그리는 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림 보여준 사람 중에 반응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밝은 그림을 좋아하시는데. 혹시 이렇게 좀잘 그리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들? 근데 보통은 잘 그린다고 하는데, 근데 별로 믿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주변에 지렁님만큼 잘 그린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더잘 그리고 싶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러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었어요? 시골에 살아서 아. 약간 그런 학원이 없어요. 입시 학원만 있어서. 혹시 뭐 좋아하는 만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있나요? 근데 제가 예. 그런 거를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 그린 거? 그거랑 영화 보는 거? 아, 영화 보는 거? 하루에 얼마나 그리셔요라고 하시네요. 요즘에는 5~6시간? 공부도 하고 그 시간 또 따로 내 가지고 그림까지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부는 잘안 해요. 공부는 잘안 하고. 혹시 이 그림 좋은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이 그림은 3주 걸렸어요. 아, 3주. 얼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 입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터치감은 사실상 많이 이것저것 발라 본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든게 결국 이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 맞아요. 맞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라고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렁님이 네. 외국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거 뭐야? 움직인 것도 만드셨네? 직접 한 거예요? 네, 이거 처음으로 해봤어요. 느낌 좋네. 저는 요 그림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이 나비도 그렇고 부디기도 되게 좋고 이 손은 누굴까가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그림은 취미로 하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지렁님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중학생 2학년들이 다 이렇게 그린 거 아니잖아요. 더블님 가지 마시고 가만 계세요. 예. How about your heart? 한글로 하시죠. 그냥 한국 사람인지 아는데 분이 저렇게 약간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가끔 나타납니다. 연습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모자이크나 크로키 같은 것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옛날에는 모자이크랑 크로키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진짜? 언제부터? 네. 그 6학년 때부터? 네, 연습 이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했어요. 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학생이니까 너무 그런 열등감까지 안 가지셔도 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본인만의 장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허허, 그렇지, 요도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이거 궁금하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되세요?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갈 때 네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갔는데 그때 그 그림 그리는 언니가 있었어요. 가장 영향을 받은 작가는 누구인가요? 라고 이 힌트 인슈라고. 네네. 무엇을 그릴 때 가장 재밌으신가요? 인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빠르게 성장하시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많이 그리는 거? 아, 많이 그리는 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그림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맞아요. 그러니까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쭉쭉쭉쭉 성장을 하죠. 딱 그것만 하시니까. 영어 닉네임님이 인체 공부를 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시다고. 네네네. 인체 공부했습니다. 아, 인체 좀, 네, 공부까지.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나이 때 뭔가 인체 공부를 한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야무지시네. 그러니까 진짜 그 생각이 들죠. 되게 어른스럽고. 아, 다른 그림 좀다 보겠습니다. 너무 이것만 봤네. 와, 남자, 여자를 같이 이렇게 그렸는데.
저 네. 최근에 엄청 많이 본 분이 그분이. 아, BM님도. 이것도 남자도 되게 잘 그리고. 이거 그거 왜냐면 걔가 퉁퉁이거든요. 뭐야? 아. 그냥 싸우고 다니니까 일부러 만두기를 만들었어요. 수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캐릭터. 이때부터 딱 본인의 스타일이 정해져서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조금씩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제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좀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태로 그리시는 분들은 약간 드로잉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뭔가 약점이 없을까, 드로잉까지 못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나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스케치한 것도 보여주셨는데, 오, 잘해. 딱 보면 크로키 많이 해본 느낌이야. 머리카락 요 느낌이랑 얼굴 느낌이랑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드로잉만 보면은 그 사람의 내공이나 어떤 약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냥 드로잉만 봤을 때 드로잉 느낌 되게 좋아요. 연필 그림 말고 타블렛으로 그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 4개월 있다가 바로 샀어요. 아, 6학년 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선뜻 네. 사주셨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계속 설득해가지고 사줬어요. 그거 사기 전에 제가 엄청 열심히 그렸대요. 타블렛 기종 어떤 걸 쓰시나요? 저 액정 타블렛 신티크 16이요. 와, 신티크 16 저도 써본 건데 좋은데 그거 비싸기도 한데 그래도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니신가 봐요. 옛날에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려오나 나는 왜안 될까 뭐 이런 것들? 네. 아이고 어떡해. 지금은 좀 많이 밝아지고 성격이 바뀌었어요? 막 성격이 어두운 건 아닌데, 네. 그동안 약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계속. 보통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하죠. 앞으로도 근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런 분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슈님 첫사랑이 성공했으면 저만한 딸이 있었겠죠. 내가 첫사랑이 언제였지? 7살 때 첫사랑이 있는데 1991년도에 앞으로 계획과 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일단 약간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그림은 그냥 제가 마음에 들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터뷰는 어땠어요? 가는 동안 계속 떨려서. 아, 진짜? 긴장을 많이 한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렁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시고, 나중에 또뭐 이런 컨텐츠나 방송에서 한 번씩 이렇게 놀러 가는 것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특별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거야. 딱 여기에 몰빵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좀 하기 싫으니까 일단은 약간 옆으로 빼고, 안 하진 않았겠지. 그림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경지로 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천재과 같기도 한데 앞으로 굉장히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 본인한테 힘든 잣대를 갖다 대서 본인이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초기에 이렇게 잘 그리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 근데 이제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본인의 어떠한 스타일을 만드셔가지고 재밌게 계속 작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